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지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공부할 때는 전통적으로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가? 이렇게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the person of Jesus, 또 the work of Jesus, 예수님의 인격, 내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여기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룰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구성됩니다. 12과에서 하나님의 위대성은 하나님 당신 안에서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재와 초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긴장관계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둘을 동시에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이 내재와 초월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를 다루는데,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이것이 서면 모든 것이 서고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이 에릭슨이 뭐 이렇게 지금 속 시원하게 써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2과 하나님의 위대성. The greatness God of God. The greatnes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랬을 때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에릭슨은 보통 자신의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성에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영성이란 말을 우리가 우리 쪽에다 많이 적용해 쓰는 단어가 영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도 마찬가지로 인격도 우리 인격이라는 말 안에 사람이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많이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의 인격도 역시 하나님의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불변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에릭슨은 그 희망, 그 과정신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희망의 신학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제가 해드리는 그 번역 수정표를 좀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가 그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다 올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도 실로는 신학의 남아있는 다른 많은 부분들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게 조금 느낌이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Doctrine of God is the central point for the much of the rest of theology. 사실은 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때는 여러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거예요. 보통 이럴 때는 one of the important point for the, 이렇게 보통 영어로 써요. 근데 이건 중요한 요소라고 써 있지 않고 the central point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로는 신학에 남아 있는 다른 많은 부분을 위한 중심 요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잖아. 띠알로지. 띠알로지에서 그 떼오스, 떼오스 로고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심 요소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의 신과는 그의 신학이 구성하고 그의 살아가는 삶의 전체 구조를 제공해주고 목회 스타일과 삶의 철학의 성격을 제공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뭐, 이 공부 자체가 이제 전문 목회인을 길러내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좀 불편하게 정도 이상으로 잘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 넘어 중간에 보면 좀 더 복잡한 수준에서의 문제들도 역시 정확한 신관을 위한 필요성을 지적한다. 성경의 하나님 이해가 종종 의문시 되어 왔다. 예.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그 성립된 것이 바로 삼위일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이번 교회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에서 가르침에 대한 그 틀을 잡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그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네,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또 거기 그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398페이지 밑에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오류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하나님이 사실상 해부되는 극단적 분석이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해부와 교과에서 취해지고 있는 접근 방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세세하게 연구를 해놓은 것이 뭐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보다 심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해부는 해놨는데 통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예.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맨 마지막 문장하고 다음 페이지로 연결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인격적 관계를 맺는 수단으로 여겨져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 자체가 경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닌 경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그냥 대충 편하게 대충 그리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특성들, 네. 하나님의 그 퀄러티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보통 이제 애트리뷰트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네. 퀄러티라는 말도 여기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속성은 전반적인 신성의 특성들이다. 이게 좀, 이게 좀 말이 이상해요. 그죠? 이거는, the attributes are qualities of the entire Godhead. 이렇게 돼서, 속성은 하나님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하나님 전체를 아우르는 신성의 특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뒤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속성의 분류,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에서 이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말을 합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도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비공유적 특성은 인간에게는 없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람도 사랑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나 이게 가장 이게 전통적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예를 들면 편재. 예. 사람은 어떻게든 편재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한 곳에 있고 하나님 여러 곳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사람이 한 곳에 있다라는 걸 보면은 사실은 꼭 비공유적인 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또뭐 여기 내재적 특성, 또 외향적 특성, 비슷한 말입니다. 절대적 특성, 상대적 특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의 특성은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 참,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302페이지로 넘어가면, 에릭슨 본인은, 위대성과 선하심. 이렇게 나누겠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성 안에 뭐뭐뭐 들어가고, 뭐 선하심 안에 뭐뭐뭐 들어가고, 이런 거참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고, 예, 이거를 꼭이 사람이 이렇게 나눴다는 것을 뭐 이해하면 좋지만, 꼭 그렇게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다르게 분류하는 그런 방법이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 없는데, 그래도 이 교과서가 이제 우리가 택한 교과서니까, 아, 에릭슨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위대성의 속성에서는, 예. 그래서 위대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속성. 안 되지는 하나님이시니까 가지고 계신 속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영성이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말을 여기다 딱 써놓으니까 좀 약간 좀 기분이 이상한데 우리가 영성이라고 쓸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영적 우리에게 있는 스피릿, 하나님께 받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 그리고 그 영성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성이라 할 때는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고유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장 예를 들자면 신체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 중에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형태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처럼 표현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인 동형 동설 아니,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수 있죠. 계시에서. 뭐, 사실은, 사람하고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동물하고도 비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사자, 라이언과 어린 양. 사자이면서 동시에 양이신.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뭐 이런 표현도 사실은, 자연하고의 비교를 한 거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표현해서 반석이 여호와는 아니고, 예수님을 사자라고 해서 사자가 예수님인 건 아니고, 아닌 거고, 하나님이 팔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냐 할 때, 하나님 우리와 같은 그런 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우리가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번역 수정한 것은 어떤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떤 단순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격, 예. 인격, 예. 하나님의 그 person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person, 예. personality, personality, 예. 자, 하나님의 인격은 사람의 인격과 다른 점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되는 인격이죠.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이심, 예.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심,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예를 들 때, 헤겔의 그 절대자, 내지는 이제 동양 종교 이런 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비교를 해줍니다. 이 헤겔은요, 헤겔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기독교적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헤겔은 오히려 동양 종교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헤겔의 그 책의 가장 큰 문제는 개별자가 없다는 겁니다. 개별자가 없고 다 모든 것이 이 절대자 안에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체제라는 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힌두교. 그래서 힌두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힌두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힌두교나 불교나 요즘에 뉴에이지나 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힌두교나 이 불교나 뉴에이지의 가장 이런 특징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 기가 막힌 상당히 지니어스한 거죠. 예? 지니어스한 겁니다, 이게. 그냥 신이 현현된 게 나고 내가 죽으면 신에게 돌아가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전체로서의 신을 브라마라고 하고 개인으로서의 나를 그 아트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 자꾸 그 생명체로 나오는 것은 윤회의 수레바퀴를 도는 거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 절대자에게 귀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니르바나라고 한다. 뭐 이런 거죠. 이게 기독교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절대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어느 날 영성을 쌓고 쌓으면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닌 것. 네. 근데 오히려 이 불교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이 깨달은 자, 부처가 되고, 그러면, 신이 없으니까, 엄밀한 의미나 신이 없으니까, 그런 체계인 거죠. 예. 자, 성경의 견해는 아주 다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는 자의식과 의지를 지니시고, 느끼고 선택하고, 다른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들과 호혜적으로, 예, 호혜적이라는 것은 예,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있는 독자적 존재시다. 이 인격이라는 말이요. 인격이라는 말은 참 재밌잖아요. 예, 인격이라는 말이 사람이 person, 예, 사람인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맞춰드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인격의 원형은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야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네.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That I am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있는 나다.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말하면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런 말도 되지만, 나는 나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제 이 히브리어로 그 비동사가 하야라고 하다 하야 동사 하야라고 그래 하야 하야 동사에 이 여러 가지 변형이 돼서 이제는 그 야훼 이렇게 돼서 그것이 이제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여기 스스로 있을 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스스로 있는 자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름이 있다 예. 이름이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름은 아주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거기 영어 번역이요. 거기 304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이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칭하거나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다. 저는 이 뜻이 nor is this name used merely to refer to God or to describe him. It is also used to address him. 이게 번역이 이렇게 하면 골까서 대로 하면 안 되고 이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칭하거나 묘사하기 위하여만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 이름은 또한 그를 부른다는 것은 이제 대화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단지 그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 번역 수정된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서로 이렇게 인격 대 인격의 그 교제가 가능하다 이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급의 존재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동급의 존재는 뭐 삼일체의 삼, 각삼 위주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데 인간이 왜 중요하냐? 인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사업,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앞으로도 하실 일이 사람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왕국. 예. 하나님의 왕국인데,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집요한 하나님의 그 드라이브, 그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을 그 표현하는 그 문장이 있죠. 공식과 같은 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표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요. 제가 뭐다 세보진 않았는데 한 70번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한 5, 60번. 예. 이것이 신기하게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단절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성하는 백성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그 말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제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이 영어로 counterpart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는 한국은 대통령이고, 프랑스는 수상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카운터파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대상자, 네. 뭐, 파트너라는 표현은 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코워커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일꾼이다. 이런 표현도 있죠. 예.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의 가장 특징은 바로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인격이 있고 인간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안에 목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애매한 문제인데 이게 왜 애매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이세요.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거는 필요 이상으로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계시가 된 내용 중에 사람과 관련이 없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0장을 인용하면서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라고 인용하면서 그 앞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교제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예.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있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죠.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살아있다 표현이 저도 옛날부터 교회 처음 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표현이 좀 잘 안 맞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참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이 근원이신 거죠. 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었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때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도 그래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존재죠. 예.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만 써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떻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이게 참 재밌는 얘기거든요. 시간과 공간은 피조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들면서 부수적으로 딸려온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쭉 읽어보면 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이제 또 불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에서 나오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 경험이 있으실 건데 하나님도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경험이 있으실 건데 경험을 하면서 새롭게 배우시면서 하나님도 성장하시는 게 아니냐. 이게 과정신학이에요.
상당히 지니어스하죠. 여러분, 이런 것은 조금, 재밌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316페이지 보면, 그, 하나님의 불변성을 잘못 강조하면, 하나님은 그냥, 무미건조한 분으로 어떤 개념이나 원리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는 오늘이랑 동일하다.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그,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예. 어쨌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예,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예.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죠. 예. 우리가 새를 어린 새 눈도 못뜬 어린 새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묻는 거죠. 이 새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고 하면은 꾹 눌러서 죽이면 되고, 죽었다고 하면은 손을 펴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도. 내가 조금 있다가 짜장면을 먹었지, 짬뽕을 먹었지, 하나님이 아시냐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게 하나님 뜻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나의, 뭐 그런 작은 것부터 그런 큰 것까지 하나님 뜻에 그것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온 것이 다 과정신학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여기에 나온 이 것은 다 그, 지극히 당연한 얘기만 쓰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만 써놨습니다. 하나도 어려울 것도 없고,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제가 가능하면은 12, 13, 14를 한 시간 안에 하고, 나머지 뒷부분, 그 삼일체대를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 시간 조절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관련을 맺은 그런 성품을 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장에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앞장에서 묘사했던 위대성의 특성이 하나님의 유일한 특성이었다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원래 문장이 If the qualities of greatness we described in the preceding chapter were God's only attributes. 이게 분명한 가정법 문장인데, 가정법을 좀 약하게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잘좀더 명확하게 번역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앞장에서 묘사했던 위대성의 특성들만이 하나님이 가진 유일한 특성이었더랬다면, 요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복수를 불분명하게 번역하고, 그런 면도 있는데, 하나님의 특성은 위대성의 특성이 있고, 또 선하심의 특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문장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성은 크게 도덕적 순결, 고결성, 사랑 이렇게 나누고 또 이것 안에서도 도덕적 순결에는 거룩, 의로우심, 정의, 고결성에서는 진정, 정직, 신실. 사랑에서는 인애, 은혜, 자비, 오래 참으심. 이거 우리한테 다 구별도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안 해놨으면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릭슨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웠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우리가 번역문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혼란스러움은 어디서냐면 우리가 에릭슨보다 생각을 더 했으면 에릭슨 생각이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릭슨만큼 생각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해도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 에릭슨이 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가 뭐에 필요해?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짜증나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 태도가. 근데 에릭슨은
이 사람의 요구도 대해줘야 되고, 저 사람의 요구도 대죄하고, 세상 철학이 공격할 때 변증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성을 모르면 처음에는 짜증나지만 나중에는 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노력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덕적 순결에서는 먼저 거룩성을 다룬다. 예, 거룩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표현은 원래 의미는 구별된다는 거죠. 구별된 거. 우리와 하나님과는 이렇게 구별된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아론 지파에서 이제 제사장 지파가 있고 레위인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왜 아론 자손만 제사장을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단 그 향로를 만들어서 자기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다가 죽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걔들이 제사를 했지만 걔들이 내가 인정하지 않는 제사를 했지만 그들이 드렸던 그 향로는 거룩하니까 그거는 나한테 바쳐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 이 민수기 16장이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거룩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에 한 표현이죠. 하나님, 나는 너와 여유와 다르다. 이런 표현이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결하시고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뭔가를 함께 하시려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니까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우리가 가면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에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가까워지지 말아라 이런 표현도 많죠. 여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죽지 않으려면 가까워지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 신약성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줄수 있는가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대속의 개념이 항상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면요. 사람의 거룩은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표현들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카도시라고 말하는 의로우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으로 사람이 이제 의로움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가 실제론과 유명론. 실제로는 실제가 존재한다. 실제가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은 허상이라는 뜻이에요. 자꾸 변하고 죽고 변하니까, 변하고 죽고 사라지니까. 그러면 변하지 않는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이 바로 실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실제론입니다.
그 유명론자는 뭐냐? 유명론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것은 네 개념 속에 있는 거지. 실제라는 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실제는 그냥 이름만 있는 거다. 그냥 개면은 개의 종류들이 있는 거지. 완벽한 개라는 하나의 대표자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명론이 맞는지 실제론이 맞는지라고 말하면 실제론의 그 체계가 성경과 훨씬 잘 맞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그 입증하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훨씬 더 편한 그런 개념이고, 실제로 구약성 그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실제론에랑 아주 잘 부합되는 모세가 지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막을 보여준 것으로 증거다, 이런 표현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론자들과 유명론자들의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표 준이 다른데요. 실제론자는 그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거다. 이게 실제론자들이 주장한 거라면, 유명론자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거기 때문에 옳은 거다. 이게 좀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둑질이 살인이 나쁜 거다. 왜 나쁘냐? 살인이 나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겠다. 이것이 실제론자들의 주장이라면, 유명론자들의 주장은 살인이 왜 나쁘냐? 하나님이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나쁜 거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쓸모없는 논쟁처럼 보이죠? 그두 개가 사실은 별로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 했어요. 그 차이를 굳이 구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도 편한, 그것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읽어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거고요. 정의는, 의로움과 정의의 차이는, 정의는 좀더 사회적인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해놨고요.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의 고결성에 대해서, 진정성, 정직성, 신실성. 야, 이게 우리한테는 다 그게 그것처럼 보이죠? 진정성은 진실된 것, 정직성은 진실을 말하는 것, 신실성은 진실을 입증하는 것. 아, 다 고기고기인데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진정성은 진짜다, 그죠? 진짜. 진짜다. 참이시다. 가짜가 아니다, 그죠? 뭐 정직성은 뭐 우리가 거짓이 없다, 이런 표현이죠. 거짓이 없다. 이 정직성이 참 우리가 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정직성에서 좀 떨어지면, 자, 신실성. 신실성은 이렇게 신뢰가 간다는 거죠. faithless.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충성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신실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말대로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세요? 아브라함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머릿속에 딱두 가지 생각만 하죠. 예? 뭐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뭐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 딱 두 가지 생각만 해요. 자식하고 땅. 근데 자식하고 땅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요, 자식은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하고 땅.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그래서 하나님, 사람, 땅, 하나님, 사람, 땅, 하나님, 사람, 땅,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나오는 모든 주제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에덴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에덴에 넣으셨다. 요 구도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에 주신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막벨라 굴이라는 그 땅을 얻은 거죠. 그러나 약속은 내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집트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양을 해서 사람이 민족을 이루고 다시 그들과 정말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얻고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이 그 출애굽기 19, 20, 21, 22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이란 백성, 가나안이란 땅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과 그 영토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바벨로니아로 붙들려 갔다가 다시 그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퍼져가고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어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계속 더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만들어져 가기 이미 시작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어느 날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부활한 모든 성도가 함께 대한 그 새 예루살렘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땅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땅 위에 있어서 그 땅 위에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을 져놓으시고 에덴을 방문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아예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집을 짓고 함께 새 땅에서 사시는 것이 그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의 하나의 그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성자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신 성육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 이삭을 주셨다. 그런데 이미 이삭을 주실 때에는 사라는 베란이라는 것이 끝났다. 베란이 끝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그 여자로서의 그 베란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잃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베란을 잃었는데 그 베란 기능이 이제 끊어졌는데 아브라함 그 말을 듣고 허허 웃던 사람이 사라도 웃었죠. 허허 웃던 사람 하나님께 순종해서 또 아기를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끊어졌던 그 베란도 다시 되게 해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랑만 있어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죠?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의가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공의가 있을 때 사랑이 사랑인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만 이 균형 잡힌 걸 압니다. 사랑밖에 나는 몰라.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 인애 그 페이지 그 330페이지에 인애, 은혜, 자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 거의 비슷비슷한 개념처럼 우리에게 보여요. 예. 그냥 굳이 이렇게 예, 구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이다. 예.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죠. 예. 주도적인 사랑, 예, 주시는 사랑 그런 설명이 쭉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봐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육체와 함께 살고 있다. 육체라는 나의 존재와 함께 살고 있다 할 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또 어느 날 육체를 벗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삶을 또 살 거다. 그럴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비교 안 되게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베푸신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그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것. 공로의 상황에 주는 것. 그건 거래죠. 거래. 그게 아니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 사실은 기독교가요 많이 오해되는 것이 율법 종교로 오해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설교할 때 자칫하면 은혜의 설교로 하지 않고 공로를 쌓으라는 설교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게 사람들 쉽게 들리기도 하고죠. 세 번째, 자비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거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헤세드는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같은 단어들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가 다 고기고기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심.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벌을 주신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그 순결성을 주장하고 싸우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런 더러운 것을 다 사람들이 알면 우리 좋아하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오래 참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한 사랑과 정의 요거는 긴장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상호 필요 충분 조건으로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다. 이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상황윤리로 유명한 그 조셉 플리처 333페이지, 337페이지 밑에 보면 조셉 플리처를 인용하는데요. 정의는 분배된 사랑이다. 이런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이 사랑만 있어서 사랑이 아니고 정의가 정의만 있어서 사랑이 아니고 이것이 서로 함께 있어야 될 때, 그러니까 정의롭다는 것이 결국 사랑을 행동했을 때 그것이 정의로 드러난다는 그런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검토하는 최상의 양식이라는 것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그 무미건조하게 얘기되지 말아야 되고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항상 우리와의 관계성 안에서 얘기한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아까 무한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시는가. 여기서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3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는 방식은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는 항상 관련이 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표현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와 예수님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 무엇을 하시는가는 항상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께 바르게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닮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애플 오브 더 아이라는 그런 그 표현 알죠? 애플 오브 더 아이. 애플이라는 단어가 사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눈동자를 애플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동자 안에 비춰서 상대방의 눈동자에 내가 보이려면 가까이 가면 볼수 있어요. 한 30cm, 1m 정도 가까이 가서 그 상대방의 눈동자를 잘 들어보면 그 눈동자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과 같다 뭐 이런 설명을 했는데 나름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13과고요. 14과에서는 이제 재미있는 요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적 조월. 아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도 같은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은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은 이제 이게 우리 머릿속에 이게